죽어야지. 왜 내 아들이야? 왜! 당신 손으로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들고도 뭐?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. 악마 소리도 아깝다고. 애초에 내가 널 살려두는 게 아니었어. 천사들을 뺏고 널 죽였으면 우리 태풍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야. 금바람, 너만 아니었으면, 너만 없었으면. 진정하십시오, 회장님. 시끄러! 너도 똑같아. 니놈이 내가 시키는 일만 똑바로 했어도 태풍이가 저렇게 안 됐어! 10시간에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시죠. 태풍아! 면회식은 끝났습니다. 아,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비켜! 내가 내 아들 보겠다는데 감히 누굴 봐라! 이 바보같은 놈아,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? 일어나! 일어나란 말이야, 태풍아! 보호자님, 일단 진정하시고요. 너희들 뭐하고 있어? 내 아들 살려내! 당장!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. 환자를 위해서라도 병원 규정에 협조해 주십시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 살려내. 제발, 제발 살려내! 바람이 건들면 우리 태풍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두라고 했잖아. 이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? 태풍이 이렇게 된 건 다 강바람 때문이야. 아니,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이 악기 같은 놈, 모두 다 너 때문이라고. 친구들 잡아먹은 걸로도 부족했니? 그래서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, 당신 새끼 잡아먹으려고 든 거야? 그래, 그럼 나 그치 한번 잡아먹어봐. 나도 한번 죽여보라고! 닥쳐! 우리 태풍이 잘못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. 내 새끼 잘못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라고!